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행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. 자, 오늘은 그 백송 분 작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 뒤에 보이시는 이 백송은 근경이 그 23점이고요. 수고는 3.2m 정도 나옵니다. 지금 이 나무 용도로는 그 수목장용으로 시집을 가고 있는데요. 지금 분 작업을 시작을 해서 분 뜨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분 뜨기 작업이 한참 진행 중인데요. 지금 포크레일로 기초 작업을 한 후에 지금 뿌리를 보시면 뿌리 발달이 좀 잘 되어 있는데, 얘네 지금 두 번째 옮기는 나무인데요. 분을 뜨실 때는 그 지금 얘도 교목이기 때문에 조개분을 뜨게 되겠습니다. 정분 사이즈로 지금 얘 규격이 23점이니까요. 지름이 23cm가 나오겠죠. 그래서 곱하기 4, 최소한입니다. 4에서 6, 그걸 정분이라고 하시죠. 4에서 6을 곱하는 것을. 그러니까 4배 내지 6배를 분 크기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. 지름을. 그래서 팽이처럼 얘도 직근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 분 작업을 할 때 가장 그 주의할 사항이 이렇게 그 뿌리가 이렇게 굵은 것들,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톱자루 톱을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죠. 이런 경우에 곡괭이로 자른다든가 이렇게 되면 주변에 흙이 떨어져 나가게 되겠죠. 그래서 활착률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력이 약해지게, 이놈이 세력이 약해지게 되면 존벌레가 파고들게 되겠죠. 그래서 가능하면 톱을 사용하거나 3cm 이상인 경우에는 뿌리 사이즈가 3cm 이상인 경우에는 톱을 활용해서 자르는 것이 FM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3c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지가위를 이용해서 잘라내는 것이 FM입니다.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곡괭이를 활용하게 되는데요. 곡괭이로 자르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. 활착률이 떨어진다는 것이죠. 메꾸고 들어와요. 자, 지금 그 분 돌리기 작업을 마치고 마대 감기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심에 옆구리에 한 바퀴 돌려서 천연밴드를 활용하고 있죠. 그래서 지금 별 모양의 분이 나오는데요. 지금 이 백송이 그 교목이니까 일반 분이 아니고 조개분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. 조개분이라 하면 그 팽이 모양을 말하는 것이죠.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심근성인 교목들을 대부분 그 조개분을 뜨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백송 역시 이제 교목이니까 조개분을 뜨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그 분 사이즈는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수목의 그 지름의 4배에서 6배를 그 분 크기를 만드는 것을 정분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 FM대로 분을 뜨셔야 활착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. 이제 천연밴드, 요즘은 이제 고무밴드나 그 녹화마대끈을 거의 활용을 안 하시고요. 자연 친화적인 상품이 나왔기 때문에 천연밴드는 그 땅 속에서 녹아버립니다. 오래되면. 그래서 천연밴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반생이는 그 20점이 넘어가게 되면 6번을 많이 쓰게 되죠. 6번이 제일 무난합니다. 그래서 반생이를 감는 요령은 지금 우리 식구들 인사가 늦었네요. 우리 그 원성재 반장님하고 우리 김현석 씨하고 이제 두 분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장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그래서 지금 요게 포인트인데요. 지금 말아가지고 고리를 만들어서 옆구리 돌리기를 할 때, 반생이 돌리기를 할 때 옆구리를 그 꽂았죠. 꽂아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신호대를 이용해서 일단 고정을 시킨 후에 반생 우리 그 녹화마대끈 감는 것처럼
외줄로, 가능하면 외줄이 좋습니다. 물론 이제 그 작업 환경에 따라서 잘라서 끊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하면 외줄로 이렇게 왔다 갔다, 이게 이제 삼각형이나 이제 사각 쪽으로 이제 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사각이 더 안전하긴 하겠죠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외줄로 이렇게 돌리는 것입니다. 끊어서 쓰는 게 아니고. 그래야 힘을 많이 받겠죠. 그래서 이제 연결된 부위, 교차하는 부위로 신호대를 가지고 감아 돌려서 고정을 시키는 것이죠. 예,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런 내용을 알고 하시면, 물론 뭐 다 대부분 다 알고 계시지만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요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나무를 캐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반 작업이 아주 중요합니다. 이게 뭐 목대가 돌거나 분이 흔들리거나 분이 깨지거나 하면 활착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고, 또 세력이 약해지면 좀벌레가 또 파고들죠. 그러면은 뭐 수미치온이나 이런 그 살충제로 방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. 살충제로, 왜냐하면 그 좀벌레의 특성은 수목을 파고 들어가서 그 수관부에서, 물관부죠, 체관부, 체관부 물관부 하죠. 거기에서 영양분을 빨아먹기 때문에, 가능하면 그 주사를 놔야 됩니다. 수관주사를 놓게 되는데요. 가능하면 저렇게 이제 한 번에 돌리는 것이 활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.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외줄로 끝까지 한 바퀴를 전체적으로 별 모양으로 그 6번 줄을 가지고 돌렸죠.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. 중간에 그 엮어 오는 과정에서 한 번도 끊은 적이 없죠.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그 옆구리를 돌려서 한번 그 끊어주고,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교차되는 부분, 다시 말해서 이렇게 열 십자로 교차가 되죠. 요거를 이제 신호대를 집어넣어서 요런 식으로 고정을 시키는 거죠.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들, 요런 부분에서 신호대를 활용해서 집어넣고 돌려서 고정을 시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고요. 그 다음에 옆구리도 마찬가지죠. 자, 옆구리 돌리기를 여기 한번 했고요. 맨 밑에 지금 옆구리를 돌렸죠. 그래서 교차되는 부분들을 고정을 시키는 것입니다. 서로 얽어매는 거죠. 그래야 힘을 받겠죠. 자, 이렇게 그 반생이가 교차되는 지점,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을 신호대를 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위에 교차되는 부분들, 밑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에는 그 고정을 시키는 것이죠. 그래서 반생이 활용을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백송은 분뜨기 작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. 이상은 행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이었습니다. 오늘도 즐겁고 유쾌한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